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 탄생 101한돌 경축 중앙사진 전람회, 우리식 사회주의 농촌 발전에 싸우신 불멸의 업적이 개막됐습니다. 개막식이 6일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됐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리일환 동지와 평양시인민위원회 위원장 최희태 동지, 평양시당위원회 비서 리명철 동지, 관계부문 일꾼들, 시안의 근로자들이 참가한 개막식에서는 문화상 승종규 동지가 개막사를 했습니다. 연설자는 사진 전람회를 통하여 모든 근로자들이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분을 수령으로 모시고 살며 투쟁해 왔는가를 다시금 새기게 될 것이며,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현명한 용도 따라 새 시대 농촌 혁명 강령을 빛나게 실현해 나갈 결의를 더욱 굳게 가다듬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개막식이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전람회장을 돌아보았습니다. 전람회장에는 사회주의 농촌 건설의 휘황한 앞길을 밝혀주시고, 농업 근로자들을 나라의 주인으로 농촌 혁명가들로 키워주신 절세위인들의 불멸의 업적을 전하는 사진문헌들이 정중히 모셔져 있습니다. 농민들과 무릎을 마주하시고 농사일도 운운하시며 대같은 운동을 베풀어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고귀한 혁명생애를 전하는 사진문헌들은 한평생 이민위천의 료정을 이어오신 자애로운 오버이의 위인적 풍모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가자들은 전시회장을 돌아보면서 이 땅 위에 농업혁명의 불길을 지펴주시고 농업생산에서 새로운 전환이 일어나도록 정력적으로 용도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깊이 체득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새시대 농촌혁명 강령을 제시하시고 우리식 사회주의 농촌의 비약적 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끌어주시는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자유로운 영상을 가슴 깊이 새겨안으면서 당제 8차 대회와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 결정들을 철저히 관철해서 올해 알곡고지 점령과 농업발전에 적극 이바지할 드높은 열의에 넘쳐 있었습니다.